강소현 기자, 모던 패밀리 류진이야. 내 이해선과 진땀을 뺀 사연이 공개됐다. 지난 1일 방송된 모던 패밀리에서는 류진의 아내 이해선이 눈물을 흘리는 모습이 그려졌다. 실 이해선 씨는 지난 1회에서 스튜어디스 출신 동료와 통화를 하다 전업주부로 살며 자신의 존재감을 잃어간 데 대한 허탈감에 홀로 눈물을 쏟아 여성 시청자들의 공감을 자아낸 바 있다. 모던 패밀리 제공 이후 아들 찬호를 픽업해 집으로 돌아온 그는 아무렇지 않은 듯 저녁 밥상을 차렸다. 식사 후 부부끼리 속 이야기를 나누게 됐는데 이해선 씨는 갑자기 눈시울을 붉혔다. 류진은 한없이 밝은 줄로만 알았던 아내가 진지하고 조심스럽게 복직 이야기를 꺼내며 울자 당혹스러워했다. 특히 이해선 씨가 지난 12년간 전업주부로 살면서 느꼈던 공허함을 하나둘씩 털어놓자 뭔가 충격을 받은 표정을 지어 보였다. 두 사람은 결혼 12년 차에 접어들어서 처음으로 진지하면서도 깊은 이야기를 나눴고 막판에 류진은 아내의 진심을 알아주지 못해 미안하다, 앞으로 잘할게 라고 영상 편지를 통해 다짐했다. 류진과 아내 이해선 씨의 대화를 지켜보던 MC 심혜진은 사실 아내가 원하는 건 큰 게 아니다. 표현의 방식이 조금 달랐으면 하는 것인데 라며 함께 가슴 아파했다. MC 이수근은 류진 씨의 모습을 보면서 느끼는 게 많다. 좋은 모습을 많이 보여주시고 있다 며 분위기를 띄웠다. 이에 류진은 아 저렇게 살면 안 돼? 겠다는 의미냐 며 셀프 디스했다. 제작진은 류진이 이번 기회에 아내의 속마음을 귀기 우려 듣고는 마음가짐의 변화를 겪은 듯 보였다. 철없어 보이지만 한편으로는 아내와 가족 사랑이 깊은 류진이 향후 변화해가는 모습을 기대해도 좋을 것이라고 전했다. 탤런트 류진은 1972년 생으로 올해 나이 48세이며 아내 이해선은 42세다. 그는 지난 2006년 아내 이해선과 결혼식을 올려 슬하의 아들 두 명을 두고 있다. 류진이 출연하는 모던 패밀리는 다양한 가족 형태로 구성된 스타들의 삶을 엿볼 수 있는 가족 관찰 예능 프로그램. 매주 금요일 오후 11시 방송된다. 추천기사 HD 포토 있지 ITZY 류진 내가 바로 류진 뮤직뱅크 HD 포토 있지 ITZY 류진 아침엔 너무 졸려요 뮤직뱅크 HD 포토 있지 ITZY 류진 매일매일이 리즈 뮤직뱅크 HD 포토 있지 ITZY 류진 도도한 발걸음 엠카운트다운 HD 포토 있지 ITZY 류진 돋보이는 콧대 엠카운트다운 HD 포토 있지 ITZY 류진 포토타임에는 시크 미녀 엠카운트다운 HD 포토 있지 ITZY 류진 매혹적인 비주얼 엠카운트다운 HD 포토 있지 ITZY 류진 눈빛 매력적이야 엠카운트다운 HD 포토 있지 ITZY 류진 앙큼한 시그니처 포즈 엠카운트다운 HD 포토 있지 ITZY 류진 미소의